제일 고3부터 가보잖아. 항해배사 X가 다음 중 위험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고, 다시 별표 찍어서 한 번. 우리가 이항 분포라는 것은 타이밍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 이항 분포 타이밍. 언제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냐면, 첫 번째 독립 시행일 때. 독립 시행이어야 되면서 이 X가 확률 변수가 횟수, 개수, 명수, 개템명이어야 된다. 이걸 만족할 때 우리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1번, 한 번에 두 개의 공을 꺼내서 다시 넣는 시행이니까 복원추출이야. 복원추출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시행이야. 그래서 얘가 독립시행이고, 그리고 X를 횟수로 잡았어. 대단지. 우리는 이때 이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독립시행을 몇 번 했습니까? 를 적고, 여기 흰 공만 두 개 나오면 돼요. 두 개 나오면 횟수예요. 이 횟수 앞에 나오는 얘의 확률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나 흰 공만 두 개 나오는 확률은 이거지. 다섯 개 중에 두 개의 공을 이미 뽑기니까 52. 흰색 중에서 두 개 뽑는 거니까 22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영심에 이항분포의 타이밍, 이거 두 가지 걸 다 만족해야 된다. 그럼 다 만족하는데, 잘 봐. 이 시행 횟수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야. 되지?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확률도 항상 일정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3번 봐봐, 3번.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몇 번 던지는지 모르는 거야. 얘가 감추고 있는 거야. 맞지? 몇 번 던지는지 모르는 거야. 얘가 일정하지가 않는 거야. 독립시행은 맞지만 몇 번 던지니를 안 알려주고 있다. 앞면이 10번 나올 때까지 시행한 횟수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횟수가 나오긴 했어. 근데 확률이 일정하지 않다.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10번 나올 때까지 시행하는 횟수. 앞면이 10번 나올 때의 그 확률이 쉽지가 않다고. 일정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야. 다시 얘가 왜 이항분포가 아닌지 봐야 돼. 시행 횟수랑 확률이 일정하지가 않아. 이항분포는 얘네 두 개가 항상 일정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한 거야. 그래서 3번은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00번 던지는 시행이래. 여기 밑줄 치고 독립시행이라고 써야겠네. 빨리 써. 독립시행이다 라고 쓰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개템력을 X라고 한다. 그치?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아니, 우리 저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하면서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너희도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약속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전체 시행의 수를 적고, 3의 배수라고 했잖아. 걔 나올 확률을 여기 적어주면 된다고. 횟수. 무엇이 일어나는 횟수. 그 무엇의 확률을 여기다가 적으면 된다는 거야. 3의 배수. 3이랑 6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걔의 확률은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표기했으면은 이거 다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1번. 평균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평균. 이 X는 두 개 곱하는 거라 그랬잖아. 3분의 500 되었지. 그리고 분산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
1-P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시그마가 나온다고. 그리고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확률 일단 확률 질량함수 즉 일반화한 함수를 만들면 K번 일어나 때 이렇게 되었어. 우리 이항분포를 따르는 애들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합니다. 한번 봐.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자, 복습했을 거야. 분명 내가 앞에 보고 와야 된다 그랬어. 안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독립시행의 확률. K번 일어나 때 몇 번 중에? 500번 중에. 그래서 얘가 500번 중에 K번 일어났습니다. 아, 3분의 1이 K번 일어났고요. 3분의 2는 500-K번 일어났습니다. 라고 줘. 이게 확률 질량함수. 괜찮습니까? 그럼 한번 여기서 해볼게. 아, X가 두 번 일어났다. 다시 9분의 독립시행.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센다고. 두 번 일어났어? 물론 여기다 1을 넣어도 되지만 독립시행. 500번 중에 9번 일어났다고 3분의 1이 2번 일어났고 3분의 2는 498번 일어났다. 이렇게 적어놨다. 되겠지? 저기서 물어본 건 뭐야? 확률 질량 함수잖아. 얘랑 같아야 된다. 알겠지? 같아야 저기는 변수를 R로 잡았을 뿐이야. 변수는 내 마음대로 잡기 나름이니까 그냥 R이라고 쓰면 돼. 이들은. 자, 그러면은 저기 N은 500 되겠네. N 500이 되는 거고 여기 A는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3분의 1이 돼서 두 개 곱하면 3분의 500이겠네. 또 나왔어, 맞지? 한 번 더 할게. 유형 첫 번째 거니까 최대한 자세하고 천천히 할게.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저 말 나왔으면 우리 이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자, 이거 쓰라고. 쓰고, 아, 이 네 개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다고. 이 X가 몇이에요? 물어보면 2분의 N이고, VX가 몇이에요? 물어보면 N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만의 스피니까 이거고. 맞지? 다시 확률 한번 구해보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센다고 외워야 돼. 이항분포를 따르는 X는 그리고 그놈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하는 거야 저거. P, X는 2라 그랬잖아. 가자. 몇 번 중에? N번 중에 두 번 일어났다니까. 2분의 1이 두 번 일어났고 그 여섯 번도 N-2번 일어났다고 하니까 맞지? 확률이 얘가 2분의 1 때는 되게 재밌어. 얘가 2분의 1 때는 와 이게 곱하면 2분의 1의 N제곱이 돼. 미시 같아서 미시 같을 때 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N C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얘는 PX는 1은 NC1의 2분의 1이 한 개에 2분의 1에 N-1개라고 써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아 NC1 2분의 1에 N제곱 된다는 거지. 아 얘랑 어떻게 여기 10을 곱하면 얘랑 같아진대. 그 방정식을 풀면 돼. 자 얘 먼저 쓰자. 2분의 N N-1이야 그리고 2분의 1에 N제곱 되겠고 얘는 10 곱하기 NC 얘 N이지 그냥 N 써주고 N 써주고 2분의 1에 N제곱 되면 약분돼서 N이 21로 되겠지? 다시 한번 우리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이항분포는 확률을 구할 때 독립시행의 확률로 세면 특히 2분의 1 때가 재밌다. 왜? 2분의 1 때 얘 미시 같아서 확률이 뒤에 부분 계산한 게 똑같아져. 이 감각까지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1105번 넘어갈게.
정렬변수 x가 이항분 분을 따르고 x가 1보다 작은 거는 27분의 1입니다 라고 되어있네. 얘들아 다시 한번 적어보자. x가 2항분을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적는 거 자동 자동 여기까지 괜찮지? 자 얘들아 x가 다시 한번 써볼게. 2항분포에서 얘는 개수, 횟수, 명수야. 맞지? 그럼 몇 번 시행했다고? 세 번 시행했지? 그럼 얘가 이게 몇 번 일어났냐라는 거야. x는 이게 몇 번 일어났냐고. 알겠지? 그럼 최대 세 번 시행했으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최대 세 번 했다니까? 세 번 동일 시행했다고. 횟수라고, 일어나는 횟수. 그러면은 0, 1, 2, 3 밖에 없다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아 근데 x가 1보다 작대. 누구야? 얘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당연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지? 1보다 작을 때는 0밖에 없잖아. 이거 세라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지? 자, 0번 일어날 확률인데 독립시행의 확률을 하자고. 간다! 3번 중에 0번 일어난다니까? P가 0번 일어나고 1-P가 3번 일어났대.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얘가 27분인데 얘 어차피 1인가 1인가 또 알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은 자 얘 3분의 1이잖아. 그럼 1-P에 얘가 3분의 1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 3분의 1을 세줘보니까 괜찮지? 그러면 P는 3분의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래서 어가 3분의 2였어. 그렇더니만 얘가 3분의 2라고 하죠. 이거 계산하래. 보이지? 자, 할 수 있어. 이제 바로 갈게. 여기 설명했으니까. 몇 번 시행했어? Y는? 네 번 시행했지. 그러면은, 이 횟수. 얘는 Y가 가질 수 있는 건 0, 1, 2, 3, 4. 이렇게. 최대 네 번 시행했으니까 횟수는 네 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1 이상이에요. 1, 2, 3, 4. 이거 다 계산하라는 건데 싫어. 맞지? 뭐 생각해야 돼? 여사건이야. 아니 여사건 뭐야 1에서 반대사건 빼자. 반대사건 반대된 사건 빼면 되잖아. 반대가 누구래? 얘잖아. 얘 반대는 빼라고 없잖아. 맞지? 그래서 PY는 여기서 계산하면 된다. 되겠어? 아 그럼 또 독립시행이다. 또 독립시행이 없네. 이항분과 동시행이 확률이잖아. 출발! 1 마이너스 얘 계산하면은 몇 번 중에 4번 중에 안 일어났다고. 저 P가 안 일어났다고. 3분의 2가 안 일어났다고. 6번인 3분의 1은 4번 일어났다. 됐어? 그래서 얘가 81분의 1이니까 얘는 81분의 81일 것 같아. 정답이 5번이고 한 번만 더 우리가 별표 치고 갈게. 자, 얘 형광펜 치고 너희 얘 보고 무슨 사건? 여사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되지? 봐봐. 별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이런 것 뜨면 이상, 이하, 그리고 부등식 이런 것 뜨면 이런 거 뜨면 첫 번째 케이스 분류할 생각을 하거나 여사건 쓸 생각을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거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여사건 생각 제일 먼저 들어봐. 너희도 볼 수 있게 연습을 해서 보자. 자, 우리 너무 쉬웠지 이제. x의 평균이 10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얘 이항분포. 자, 24,P에서 우리는 평균 구하는 게 너무 쉬워. 두 개가 평균이지, 맞지? 24P야. 근데 분산은 어떻게 돼? 24P 그리고 6번 1-P 이렇게 된다고 배울 것 같아. 괜찮지? 괜찮아.
자, 그러면 끝났네. 얘가 10이네. 그럼 P가 2분의 1이 된다네. 그렇지? 여기 2분의 1이면은 정답이 나온다. 그렇지? 어.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문제였어. 구할 수 있지? EX는 두 개 곱한 거야. 그래서 9P의 제곱입니다. 아, 하면 되겠고. 우리 분산도 구할 수 있어, 맞지? 분산은 9P1-P였거든요. 하니까 보여. 약분되네. 9P랑 여기 9P 두 개 있으니까 약분되네. 괜찮지? 그래서 넘기면 P는 10분의 1로 바로 계산될 것 같아. 그래서 공식적으로 문제 없고. 자.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형광펜 쳐야겠지. 여기 형광펜 치자, 형광펜. 왜요, 찍어? 자, 형광펜. 자, 출발! 이 x제곱은 어떻게 구하자는 거야? vx 더하기 평균의 제곱이다. 외워야 돼, 그치?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것까지 한번 배워버리잖아. 그래서 하면 되겠네. 이 평균 6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2분의 1 되겠지?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EX가 8이고 VX가 4다. X는 2의 값을 한번 구해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공식 물어봤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자, 보자. 공식. 자, 평균은 NP니까 NP는 8이고 우리는 분산은 이제 알 거야. 평균에다가 P의 6번만 곱해주면 돼. 얘가 바로 왜냐면 4라 그랬어. 근데 얘가 8이라 그랬으면 얘가 8이 되겠지. 그럼 얘가 8 되는 거니까 양변을 8로 나눠주면 1-P는 2분의 1 된다. 그래서 P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 집어넣으면 N은 16이 되겠지. 괜찮지? 또야!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을 세는 거야. 독립시행 확률을 다 줄어. P, X는 2, E는 N이 16이라고 그랬니? 자, 16,2분의 1 써놓고 이렇게 B. 자, 16번 중에 2번 일어났습니다. 16번 중에 2번 일어났고 2분의 1이 2번 일어났고 2분의 1이 나머지 14번 일어났습니다. 하면 됩니다. 되겠지? 자, 이 중에 저거 똑같은 거 찾으면 되겠네. 자, 한번 찾아보자, 한번. 자, 얘 먼저 계산하면은 16 곱하기 15에다가 2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2분의 1에 뭐 16 제곱이 될 것 같아. 자, 얘 계산하면은 2에 3제곱 남는 거니까 약분 되겠지? 그래서 15 곱하기 2분의 1에 13제곱 그래서 2번이 될 것 같아. 자, 해보자. 그러니까 또 분산이 나왔으니까 공식 쓰면 될 것 같아. NP1-P야. NP1-P가 9분의 8 여기가 나왔어. 1일 때랑 0일 때의 확률 한번 해보래. 자, 1일 때의 확률은 이렇게 되겠지. N11이야. N11 되겠고 P가 한 번 일어나고 1-P는 N-1번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괜찮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얘는 8 곱하기 NC0에 P는 안 일어나 그리고 1-P는 N번 일어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 맞지? 다시 정리하면 약분되지. 이렇게 뭐 여기에 1-P가 함께 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1이고 날리고 1이니까 날리고. 괜찮지? 정리. 너 계산하면 NP는 남았으니까 8에 1-P가 될 수 있게. 괜찮지? 그럼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네. 대입법이 낫나? 대입법 하자. 감안법이 안 될 것 같아. 더하고 빼는 거 안 될 것 같아. 자, NP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해. 집어넣으면은 8 곱하기 1-P의 제곱이 되겠고 9분의 8이야. 따라서 약분되면 이렇게 된다. 괜찮지? 풀면 될 것 같아. 따라서 P는 뭐 3분의 2라고 할 수 있겠지.
자, 1123번 왔냐? 예, 공식수라는 거는 이건 공식이, 공식이죠, 제곱. 이 공식 뭐야? 이거 제곱 vx지? 자, 그래서 이거는 4vx, 즉, 예,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평균이 40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5분의 1인 건 자명하고, 그러면은 출발 4 곱하기 분산 구하는 식은 2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의 6번인 5분의 4니까 계산하면 되겠네. 이 항목을 따르고, 자, 적을 때 n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공식 쓰라는 거지? 자, 신명나게 공식을 써보자, 한번. 자, 얘 공식 쓰면은 22x 마이너스 5는 175가 된다. 괜찮지? 그리고 얘는 2시그마 x야. 12야, 이렇게. 다 정리하자. 자, 얘 넘겨 180? 그래서 2x는 90이야. 넘기면 시그마 x는 6이야. 됐지? 우리 시그마보다는 분산이 편하지? 계산하려면?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는 센스를 발휘하자. 제곱하면 vx가 되겠지. 제곱이니까. 그래, 얘가 36이니까 공식이 되면 될 것 같아. 넣자. 여기서 나온 공식이 뭐냐면 np가 90이야. 그리고 얘는 np1-p가 36이야. 괜찮아? 얘 또 대입법 되네. 그러면은 p랑 a가 결정되겠지? 여기까지 하겠군요. 이거 하나 쓸까? 확률이지, 확률. 확률이니까 동률시행의 확률도 쓰는 거야. 자, 시작. 자, 9 곱하기 nc3 4분의 1이 3번 일어나고 4분의 3은 n-3번 일어난다. 되겠고, 오른쪽은 자, 10 곱하기 nc2 그리고 4분의 1이 2번 일어나고 4분의 3이 n-2번 일어난다. 괜찮지? 자, 잘, 열심히 정리해보자, 한번. 일단, 얘를 없애자, 얘를. 얘는 6분의 n, n-1, 그리고 n-2가 되겠고. 자, 얘는 2분의 n, n-1이 될 것 같아. 자, 약분되는 것들을 다 없앨게. 자, n 없애고, n-1 없애고. 이렇게. 여긴 4분의 1 2개, 4분의 1 3개 없애고, 그러면은 여기에 4분의 1을 해놓을게. 괜찮지? 여기 n-1에 n-2개 이게 한 개 더 맞네? 지워서 여기에 4분의 3이 한 개 더 생긴다. 여기 있던 거 10 그대로 써주고 여기 있던 9 여기 그대로 써주면 n에 관한 방정식이 나와. 맞지? 그래서 다 정리하면 돼 이제. 자, 이거랑 이거 정리해서 계산하자. 자, 확률 실현 함수가 적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BC에 대해서 A뿔, B뿔, C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자, 그 이항분포에서 다섯 가지 암기하라고 했고, 그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 거지 식의 의미야. 자, 이항분포 식의 의미. 이항분포 식의 의미. 자, 공부할 사람들 우리 한 번. 자, 밑줄 치고. 빨간 펜으로 예쁘게 쓰는 거야. 이항분포 식의 의미. 출발! 시그마 K는 0 자, 변수 K로 잡을 거야. 그리고 N까지 자, NCK 그리고 PK 그리고 1-P는 N-K 자, 몇이야? 바로 나와야 돼? 1이야 괜찮아? 1이야 왜 1이야? 그게 확률이잖아. 맞지?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맞지?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얘가. 근데 우리는 알잖아. 시그마 P는 몇이야? 확률을 다 구하면 몇이야? 1이라고 배웠잖아, 우리. 이상한 결국 볼 성질. 기억나?
아, 안 나. 다시 별표, 다시 별표. 이상의 성질. 선생님, 이항분포인데 왜 이상이에요? 이항분포 안에, 이산환경 분포 안에 이항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이항은 이산의 꼬봉이니까 이산의 모든 성질을 다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산의 성질 세 가지도 이항분포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돼. 1번, 2번, 3번. 확률은 0부터 1까지입니다. 확률을 다 더한 건 1입니다. 확률을, 확률은 각각 세서 더합니다. 1대랑 2대랑 3대랑. 아, 그래. 이게 확률이잖아. 이항분포에서는 얘가 확률이었잖아. 그 확률을 씹어봐야 했다니까. 다 더했다니까. 그럼 당연히 1이지. 너의 의해서. 그래서 얘가 1이야. 너희가 이걸 봐야 된다고. 봐봐. 얘가 확률인데, 얘 여기 넣어서. 다 더했대요, 확률을. 얘 1이라고. 그치? 다음. 자,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하고. 자, 이렇게 생겼네. 뭐야? 뭐야? 간다? P라니까, 이거? 확률이라니까? 뭐야? 시그마 변수 P. 시그마 변수 P가 뭐야? 평균이라고, 평균. 왜 나서? 선생님, 몇 번 건데? 맞지? 다시. 하나, 별표. 세모의 평균. 어떻게 쓴다? 시그마 세모 P. 맞지? 시그마, 이 세모의 평균을 우리는 이 세모라고 하고 이걸 시그마 세모 P라고 한다고. 이건 변수니까 이게 X든 K든 R든 니들 자유라고. 선생님, K. 얘 변수라고. 알겠어? 근데 변수인데 여기 있을 때는 아무거나 쓰는데 일반적으로 확률 분포에서 변수를 대문자 변수로 적으니까 여기가 라지 X 적는 거 아니야. 관습 때문이고. 시그마 변수 P. 알겠지? 평균에 적냐? 너 평균 구하는 거야. 평균. 알겠지? 선생님 K라니까요. K인데 왜 여기 X 적어? 아, 관습대로 적는 거야 그냥. 그래서 관습대로. 그래서 뭐지? 뭐지? 변수 P. 변수 P. 아, 변수 P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얘가 평균이야. 그래서 평균. 자, 근데 이거 보자마자, 그렇지? 우리가 연습했어. 보자마자, 어?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네? X는 이하구나. 가요구나. 맞지? 역도 돼야 돼. 이항분포에서 확률의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럼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럼 S는 이항분포야. 거꾸로도 가야 된다고! 몇 번 시행했어? 9번 시행했다고. 그래서 9번이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발라 넣으면 됩니다.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너무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럼 평균이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3이라고 하면 되겠대. 맞지? 보여? 이제 보이지? 이게 뭐야? 변수 제곱의 평균이야. 아, 또 한 번요? 봐봐. 너희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얘에다가 P 곱해서 시그마한 거. 뭐라고? 얘의 평균이라고. 세모의 평균이라고. 세모의 평균이라고. 너 읽어야 된다고, 얘를. 알겠어? 아니, 뭔가에 P를 곱해가지고 다 더했다? 그 뭔가의 평균이라고 적으라고. 아니, 얘에다가 확률 곱해서 시그마 했잖아. 얘의 평균이라고. 아, 이거라고. 맞아? 그래, 얘는 구하는 공식 있잖아. 분산 더하기 평균의 제곱. 구할 수 있으니까 되면 되겠네. 되겠지? 자, 중요해. 연습 또 가서. 오지랖 때문에 한 번 더 갈게. 오지랖 때문에 확률 진량검사가 처벌해. 평균이랑 분산 구해보래. 진짜 보이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아,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적자. X는 뭘 따른다? 2항목을 따른다고. 이게 역으로 가자고. 몇 번 시행했어? 50번 시행했고 확률이 5분의 3이야. 50번과 5분의 3 이렇게 써주자. 분산이나 평균할 수 있잖아. 되겠지? 어, 하고. 확률 진량함수가 저거예요. 기억나?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거? P가 2분의 1이면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빨리 여기 현관패. 자, 벨트 치고. 벨트 치고.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출발. 10CX 2분의 1이 X번 일어났다. 그리고 2분의 1이 10-X번 일어났다. 이렇게 쪼갤 수 있어야 된다. 얘를. 알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X가 2항목고 10번 중에 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x 할 수 있겠지. 어. 그래서 별표 치고 연습. 자, 가자. 어. 2항목고 18,3분의 1. 괜찮아, 여기까지? 보이지? 간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확률. 얘에다가 확률 곱해서 찍어놨는데, 얘의 평균이야. 따라서, 아, 얘를 구하라는 거야. 읽을 수 있겠어? 식의 의미를 읽을 수 있겠니? 봐야 되겠지? 연습하고. 한 개 주사에 8번 던졌어. 그럼 플러스 하고 독립시행이네. 맞지? 근데 횟수를 X라고 하는. 그럼 우리 무슨 분포라고? 2항목. X는 2항목을 따릅니다 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거 읽었으면은 X는 여기까지 8번 시행했고 여기까지 하는 거야. 됐어? 뭐가 일어났대?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소수는 뭐 있어? 주사에서 2, 3, 5지. 걔네 일어날 확률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입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었다. 되겠어? 그럼 여기까지인데. 어. 그럼 x-a의 제곱의 평균의 최소값이라고 하자. 맞지? 가봐. 또 우리 약속. 제발.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으면 제발 이거 바꿔, 알겠지? 바꿔. 바꾸라고, 이렇게 바꾸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거를 보자마자, 이거 보자마자, 알겠지?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한다고 얘 평균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고 간다. 괜찮아? 이렇게 적으라고 제발. 별표야 이제. 별표.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별표네. 여기 형광펜지 알겠지? 형광펜. 되게 어려운 유형이야. 애들이 매해마다 잘 못해. 너희는 그냥 한 방에 봤어 해. 얘의 최소값이야. 알겠지? 얘 최소값이야. 잘 봐. 어, 뭐 하냐면 전개해. 전개. 얘 전개하면 이렇게 돼. 2.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 된다는 거야. 맞지? 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 공식 쓰는 거야. 공식. 기억나지? x는 못 나와 밖으로. 대신에 상수들은 다 튀어 나온다고. 2 밖으로. 그래서 튀어 나오는 거야. A 제곱은 그냥 튀어나와, 얘는 튀어나오지만, 얘가 못 나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 못 나온다고. 플러스, 2 X 제곱. 괜찮지? 어. 성질 쓰는 거야, 성질. 공식! 평균 있지 않아? 같이 평균 몇이야? 4에 4. 그렇고. 얘도 구할 수 있잖아. 어, 분산 더하기 평균 제곱인 거니까, 딱 계산. 4에다가 얘가 2가 되겠고, 얘가 4라고 했으니까, 16 빼가지고 18. 플러스 18. 그래서, 결론.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8 되는 거고, 얘 최소값이네. 2차 함수네.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2가 되겠고, 따라서 최소값은 2가 되겠다.
장현씨? 어? 자, 이거 여기서 좀 하고. 1142번. 어느 배구 선수의 공격이 성공한 횟수를 X라고 하잖아. M번 공격했을 때 K번 성공한 확률이 저거랑 같다. 이제 할 수 있지? 자, 또 시작!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며 M번 시행했고 확률은 여기까지. 괜찮지? 또 다음!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더 이상 붙이면 안 돼! 어? 여기에다가 확률 분포해서 식으면 했다! 얘의 평균! 해서 저거는 2의 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괜찮지?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전개해. 전개하는 거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 뭐 한다? 공식! 공식 쓴다. x는 못 나와 밖으로. x는 밖으로 못 나오고 자, 상수 다 튀어나온다. 하면은 저기서 구하면 되겠지? 대입해. 대입해서 걔가 451입니다. 풀면은 나오게 돼. 자유투를 성공한 확률은 0.9고 100번의 자유투를 던진다. 빨리 미쳐줘. 자, 뭐야 이거? 뭐야? 독립시행. 독립시행으로 읽어야 돼. 자, 독립시행이 뭔데? 독립시행이 뭐야? 다시 한번 공부하고 가자. 독립시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거야.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거야. 이거 독립시행이야. 독립의 뜻이 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거야.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거야. 봐봐. 첫 번째 1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에 1이 안 나와? 그런 건 아니잖아. 영향 안 주지. 동전 던지기. 그리고 주머니 보건 추출.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시행을 여러 번 하면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저걸 독립시행으로 너희가 읽을 수 있어야 돼. 100번의 자유투를 할 때 성공 확률이 0.9인데 너희가 첫 번째에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실패한 그런 거 아니야. 영향을 안 준다는 거야. 어쨌든 그 100번의 시행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여러 번 하잖아. 그래서 그걸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그리고 너희가 저거를 독립시행을 읽지 못하면 이게 이항분포 문제로 독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제가 독립시행이고 횟수를 X라 한다 그랬으니까 맞아. 2항 분포야. 2항 분포니까 우리는 아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했잖아. 100번의 시행이 되겠고 한 번 성공할 확률이 있네. 자유투 성공할 확률이 없겠지. 아 10분 어떻게 안 해가. 어쨌든 분수는 소수는 분수로 다 바꾸는 거야. 평균이랑 표준편차부터 할 수 있지? 그럴까 봐.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400번 던지네. 두 주사위의 눈에서의 곱이 짝수가 되는 횟수를 봐봐. 자, 여기 빨리 밑줄 치고 독립시행 빨리 적어. 독립시행 적고 횟수를 X라고 하자. 이항분포의 두 가지 조건을 또 만족했어? 아, 그때 우리는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다고. 400번 던져서 곱이 짝수가 나오는 확률을 줄여야 돼. 맞지? 횟수 아니지? 두 주사위의 분해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확률을 여기 떠야 된다. 알겠지? 봐봐! 이항분포 문제 중에서 여기를 복잡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 라는 걸 알아두지. 나 여기 두 주사위를 보냈을 때 윤회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거 세야 돼. 물론 암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맞지? 여섯 번 이용해서. 여섯 번 이용해서 암산할 수 있겠고,
그러면 30분에 27이 나와, 실제로. 30분에 27 나와서, 4분의 3 되는데, 4분의 3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냥 하면 돼, 알겠지? 봐봐. 일단, 우리가 2개 또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꼭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사 이 2개를 던지면 반드시 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표를 만들어야 돼, 표. 무슨 표냐면, 첫 번째 나온 눈, 1, 2, 3, 4, 5, 6과 1, 2, 3, 4, 5, 6 이렇게 표를 만들면 주사위 문제를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그래서 외워봐. 주사위 두 개는 이게 표를 만든다. 그럼 여기서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걸 찾는 거지. 자, 짝수가 되는 걸 찾으면 이렇게 돼. 그래서 36개 중에 27개 됩니다. 물론 직관적으로 알 거야.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것보다 홀수가 더 적어. 그래서 전체 1에서 홀수가 되는 확률을 제외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게 돼. 언제 홀수가 돼? 자, A 곱하기 B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건 얘가 홀수가 나와야 되고 얘가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여기 1, 3, 5, 3개, 여기 1, 3, 5, 3개니까 총 9개. 그래서 홀수가 나올 확률이 9개. 그래서 1 마이너스 36분의 9 하면 짝수가 나올 확률을 바로 구할 수 있긴 한데, 이게 머릿속에서 암산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주사위 두개는 표를 들어가요.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평균이랑 분산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잘 구하고. 100원짜리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모두 가지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5개, 앞면이 나오는 동전 모두 가진다. 이거 좀 어려워. 어려운데 미리 연습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힘들까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같이 연습해보자. 100원짜리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졌지. 뭐야? 독립심이야. 왜? 다섯 개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잖아. 독립심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으면 일단 독립심입니다. 근데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가지겠네, 내가. 알겠어? 가질 수 있는 금액을 확률에서 X라고 하자. 아, 여기 밑줄 쳐봐. 큰일 났어, 맞지? 큰일 났어, 잘 봐! 독립심입니다. 왠지 이항분포의 냄새가 나. 근데 큰일 났어? X가 금액이에요. 개태명이 아니야. 개수, 횟수, 명수가 아닌 거야. 하... 맞지? 그래서 X는 이항분포를 따르진 않아. 알겠지? 근데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 횟수, 명수를 변수로 하는 뉴 확률 변수 y를 잡아주는 거야. 아, 이게 어려워. 간다. 얘가 앞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잡자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얘는 횟수니까 이항분포 따른다. 그럼 얘 이항분포 따르니까 b라고 적고 다섯 번씩 했으니까 5라고 적고 앞면이 나온다. 아, 2분의 1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y와 x의 관계를 살피면 되는데, 봐봐. 앞면이 한 번 나오면 내가 얻는 금액은 100원. 다시 y가 1 나오면 앞면이 한 번 나왔네. 아니, 그럼 x는 100원이야. 그렇지? 앞면이 두 번 나왔대. 그럼 내가 200원이야. 아니, 세 개 나왔어? 300원이지. 보이지, 관계. 아,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y에다가 100 곱하면 돼. 맞지? 아니, y가 나왔대. 아, 그러면 100y 아니야, 내가 받는 거는? 맞지? 아, 그래서 100y가 x.
X가 되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얘 분산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양변에다가 B를 거는 거야. 여기 양변에다가 V를 걸면 어떻게 돼? 그럼 이거 V 걸었으니까 공식이잖아. 만 VY. 는 VX. 얘가 뭐야? VY를 구하면 되지. 있으니까. VY는 뭐야?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내가 지금 정답이 12,500원 된 거야. 이거 어려워, 어려워. 진짜 인정할게. 왜냐면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굳이 Y가 왜 나오고 X가 왜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학창시절에 이해를 계속 못했어. 제대로 쓰지 못했고. 너희도 좀 힘들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10번 풀어야 돼. 10번 풀어서 이게 자기, 이게 될 때까지 해야 돼. 선생님 풀이를 정말 못만 가는 거야. 이들 거 될 때까지. 그럼 진짜 돼. 신기하게도. 다시 말할게. 이거 2학년 볼 따지 않아, X가. 근데 얘가 독립시행이어서 이항분포를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즉 개텐명 뉴 확률 변수 y를 잡아가지고 풀었다는 거야. 연습하자. 자, 1154 가겠습니다. 1154.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분의수 A에 대해서 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를 그 사건을 A라고 하는데, 자, 일단, 독립시행 친절하게 다 줬고, 사건 이런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죠. 이항분포네? 맞지? 횟수랑 독립시행이니까? 그럼 이렇게 적을게. 자, X는 B했고, 얘가 300번이라고 했고, 여기, 풀어날 확률을 여기다 적어야 돼. 뭐가? 이 사건 A가, 맞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여기 적어줘야 돼. 근데 A는 뭐래? 얘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나. 아, 저거가 이제 독해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봤던 독해였어. 자, 만난다. 만난다는 식의 의미로. 식의 의미가 있고 그래프의 의미가 있다. 만난다는 그래프적인 의미는 당연히 교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교점 식으로 바꾸면 뭐가 돼? 연립방정식의 효과. 알겠지? 연립방정식. 예. 근데 그 연립방정식을 세워. 그러니까 AX랑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세우는 거라고. 그럼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4는 0이 될 거 아니니? 얘의 근이 두 개가 된다. 그래서 얘 교점이 두 개라네.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라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될 조건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을 구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6 괜찮지? 얘가 이렇게 큽니다. 괜찮지? 저기 해가지고 뭐야 여기 전기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면 돼. 근데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합차 공식을 볼 수 있어야 돼. 알맹이끼리 더하고 알맹이끼리 빼면 된다. 이게 인수분해 합차 공식. 알맹이끼리 더하면 a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알맹이끼리 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구하자.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a는 2보다 크면 됩니다. 그러면 a는 2보다 크면 이건 해가 존재하지 않네. 그렇지? a는 주사기 눈이니까 2보다 큰 거, 3, 4, 5, 6이지? 따라서 3, 4, 5, 6의 확률 6분의 4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 역시 마찬가지.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걸 형광펜 쳐야 돼.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두 개다.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다. 근데 연립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네. 판별식을 써서 그래의 수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154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